존경하는 김한종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소국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기물로 분류된 왕겨, 쌀 등 용농 부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의 부산물인 왕겨, 쌀겨는 쌀 주산지인 우리 전남에서는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쌀겨는 식용 및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고 RPC에서는 벼 가공 시 발생하는 왕겨는 축사 깔개 및 가축 분뇨 후 희석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후 부숙해 농가에서는 퇴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곡물 도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이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 농촌에서는 용농 부산물인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처리했다는 이유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농가와 관련 업계의 불만과 제도 개선 요구가 범을 터지듯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용농 부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및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은 법 위반이 2018년 장성군 한 건에서 2019년 함평군 13건, 2020년 화순군 등 5개 시군의 18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민원도 2018년 강진군 등 3개 시군 14건에서 2019년 강진군 등 2개 시 2군 등 29건으로 민원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화순군 등 6개 시군 25건으로 민원 발생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축상인은 내 평생에 왕겨가 폐기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왕겨가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에 가축을 키우고 그 폐기물로 다시 비료를 만드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용농 부산물 활용이 난관에 부딪히자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쌀겨,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호소를 올려와 수천 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대한민국 제1도농으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쌀 농사를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온 우리 농업인과 관련 업계가 하루아침에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처벌 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농촌의 현실을 잘 알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변해 오신 지사님께서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